오늘은 스트리트 파이터 컬렉션에서 수록된 스파 제로 2 대시의 히든 캐릭터 선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제로 2 대시는 스트리트 파이터 제로 2의 가장 마지막 버전으로 세가 세턴 플레이스테이션 플레이스테이션 2로 이식되었습니다. 오늘은 세턴판으로 히든 캐릭터 선택 방법을 알아보겠고요. 플스 버전도 같은 방법으로 선택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스트리트 파이터 2 버전 캐릭터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스파 2 버전으로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로는 유켄, 춘리, 달심, 장기 F, 사가트, 베가가 있으며 해당 캐릭터의 커서를 두고 시작 버튼을 1회 누르면 스파 2 버전의 캐릭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춘리의 경우는 스타트 버튼을 1회 누르면 스파 2 코스튬 버전의 춘리가 되고 스타트 버튼을 2회 누르면 스파 2 버전으로 선택됩니다. 스파 2 코스튬 버전의 춘리는 기본권 커맨드가 변경된 것 빼고는 원래의 제로 2 버전의 춘리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스파 2 버전의 캐릭터들은 스파 2 대시 버전의 성능과 기술을 지니고 있으며 슈퍼콤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4위의 파동의 눈뜬 류와 진 고키를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이전 버전보다 선택 방법이 간단해졌습니다. 4위의 파동의 눈뜬 류는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류의 커서를 두고 시작 버튼을 2회 누르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 고우키는 고우키의 커서를 두고 시작 버튼을 5회 입력하면 선택이 가능합니다. 4위의 파동의 눈뜬 류는 고우키가 사용하는 아수라 성공과 수녹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천마공인각 참공 파동권이 빠져서 고우키보다는 약하고 일반 류보다는 성능이 좋은 캐릭터입니다. 진 고우키는 고우키의 강화 버전으로 포파동권은 일반 고우키보다 발동 속도가 빠르며 참공 파동권의 경우는 다른 각도의 파동권이 두 발 발사됩니다. 아수라 성공은 누적 시간도 더 길어졌으며 수녹살은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다. 진 고우키는 전체적으로 압도적인 성능을 지녔지만 플레이어 버전은 CPU 버전보다 공격 데미지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로 2 대시 버전의 특전인 케미 화이트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베가로 아케이드 모드를 1로 클리어합니다. 그리고 클리어 후의 이름을 캠으로 작성합니다. 이제 케미를 고를 수 있는 준비가 끝났는데요. 케미는 VS 모드, 연습 모드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VS 모드는 캐릭터 목록에 나타나며 연습 모드에서는 베가에서 스타트 버튼을 2회 누르면 케미로 변경됩니다. 케미는 아케이드 모드에서 플레이할 수 없는 점이 아쉬운데요. 퀘스트로 발매된 스파 제로 파이터즈 제너레이션은 아케이드 모드에서도 케미로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하니 퀘스트 버전을 구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